무릎 관절은 대퇴골과 경골, 연골과 그 사이를 받쳐주는 연골판으로 구성되며 무릎이 붓거나 구부렸다 폈다 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반드시 MRI 검사를 통해 정확한 손상 부위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골이 손상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지만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닳아진 연골을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골수나 태반의 제대혈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혹은 콜라겐 주사를 이용한 연골 재생치료가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손상된 연골, 올바른 진단과 함께 올바른 치료를 한다면 다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